안녕하세요. 비디오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반다이에서 출시한 원피스 레드 포스호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해당 제품 모습이고요. 먼저 제품에 대한 정보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발매는 2015년 11월 21일, 가격은 4,200엔입니다. 뱃머리 용 형상의 헤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도체 마크는 수칙 데칼과 실 선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머리 해적단의 선원 4명 피규어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작품 원피스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죠. 오다 H로의 능력자 배틀 소년 만화입니다. 표면의 대부분이 바다인 행성이 배경으로 대비보, 원피스를 두고 열린 대해적 시대에 밀짚모자 루피와 동료들이 각자가 바라는 꿈, 이 보물을 함께 찾아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선박, 레드포스호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죠. 샹크스가 속해 있는 빨강머리 해적단의 모함으로 20년 전과는 다른 해적선입니다. 야자수를 배에다 심고 다니며 크기는 모비딕보다 작다고 합니다. 뱃머리에는 용머리가 달려 있으며 해골의 왼쪽 눈에 빨간색 줄을 쳐놓았습니다. 자, 소개는 이 정도로 마쳐보겠고요. 그러면 제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라모델 제품이기 때문에 패키지 설명은 넘어가고 바로 본 제품부터 보도록 하죠. 자, 반다이에서 출시된 프라모델 제품입니다. 네, 이거 원래 그랜드십 컬렉션이라 그래서 소형 선박 제품들이 있는데 소형 제품이 아닌 사이즈가 좀 있는 오리지널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크기는 생각보다 상당히 큼지막합니다. 폭은 정확하게 스펙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손 한 뼘 확실히 넘는 크기로 되어 있고요. 도체 사이즈까지 포함했을 때 제체 높이는 적어도 한 30cm 가량은 돼 보이는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죠. 형태 자체는 원피스에서 나왔었던 이 빨강머리 해적단의 모함, 레드포스의 모습을 상당히 잘 표현했습니다. 특유의 이 빨강색 컬러링 문양이라든지 이 배의 조형 형태라든지 특징적인 포인트들은 상당히 잘 재현을 해놓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해당 이 선박의 모습을 상당히 잘 표현한 것은 좋은데 이 원피스 프라모델의 뭐 당연한 점이지만 이 수많은 컬러링 조합은 대부분이 스티커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파츠가 색깔에 맞춰서 나와 있는 파츠의 개수는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고요. 해당 문양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창문, 그리고 대포가 있는 이 포대가 나와 있는 이 포구라든지 대부분의 이러한 디테일적인 부분들은 대부분이 스티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스티커로서 이 정도 표현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표현도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포인트를 상당히 잘 맞춰줘야 깔끔하게 보인다라는 점과 스티커를 안 붙였을 때랑 붙였을 때도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문양에 대한 디테일이 올록볼록 이게 잘 표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에 평면적인 스티커를 붙이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런 포인트가 좀 약간 묘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잘 붙여주셔야 되는 제품으로서 나름 난이도는 약간 까다롭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스티커 재질이 잘 나와 있기는 한 편인데 그래도 붙이다 보면은 약간 이 딱 밸런스를 맞추는 게 좀 약간 까다로운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결코 편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스티커를 안 붙이고 하기에는 색깔의 재현도가 너무 떨어지고요. 스티커를 붙이는 데 있어서도 그리 편한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배의 조형은 상당히 잘 살려놨고요. 커다란 돛과 이 용머리 부분을 하고 있는 배의 형상부터 상당히 재현도는 잘 나와 있습니다. 배 자체는 여러 개의 파츠가 오밀조밀하게 조합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맞춰서 파츠가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립치에 나타나는 이러한 분할된 부분들이 좀 생각보다 눈에 잘 띄게 됩니다. 아무리 아구를 잘 맞춰서 조립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숫핀과 암핀으로 딱 결합이 되는 그러한 구조가 아니라 각각의 면이 이제 맞닿는 형태로 조립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조립은 깔끔하게 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결과물을 보면 이렇게 살짝 여기저기가 살짝 뜨는 이러한 영상을 좀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품 구조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티커 부분 역시 이 분할된 부분에 맞춰서 각각 스티커가 따로따로 재단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스티커들도 역시 좀 여백이라 그래야 될까요? 여유분을 좀 더 챙겨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맞춰본다고 맞춰보지만 역시나 이 경계면에서 이렇게 끊어져 보이는 느낌이 좀 가끔씩 들 수가 있는데 이 부분 맞추는 거는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많이 높다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재현도는 상당히 잘 나온 편이고요. 튼튼하기도 하고 잘 만들어지기도 하는 편입니다. 뭐
원피스 팬이라면 특히나 이런 선박 계통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뭐 쉽게 즐기면서 만들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먹선은 따로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특유의 나무의 느낌 이런 것들은 올드 표현으로서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이라는 점 또한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선박의 이러한 표현들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이 심볼 마크 같은 경우에는 실 그리고 수식 데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붙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뭐 편하게 그냥 가볍게 하실 거면은 그냥 실을 붙이셔도 상관이 없고요. 나는 좀 더 깔끔하게 아니면 좀 더 커스터마이징이나 뭐 도색 뭐 이런 가지 고려하고 있다 라고 하시면은 수식 데칼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조형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본인의 취향에 맞게 실과 수식 데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붙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배 위에는 이제 대포가 4개가 눈에 띄고요. 주요 이러한 선박 형태의 포인트들 그리고 야자나무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가동이 되거나 기믹적인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완성되어 있는 배 조형을 장식하는 이러한 제품이기 때문에 별도의 가동 요소나 뭐 포인트가 따로 있지는 않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베이스가 따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 형태이다 보니까 이 밑에가 곡면으로 되어 있는 일반적인 선박 형태의 제품들은 아무래도 이런 별도의 이 베이스가 있어줘야 전시할 수가 있겠죠. 배 밑부분에 맞춰서 딱 고정이 되는 핀 형태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의 이 중심 이 명칭이 있었는데 배 부분에서 제가 살짝 이름을 까먹었는데 중심부 부분에 맞춰져 있는 이 부분에 맞춰서 살짝 홈이 파여 있는 형태로 되어서 이 부분을 이제 잡아주는 것으로 고정이 되는 베이스 구조입니다. 핀 형태랑 다르기 때문에 좌우 충격에 대해서 아주 튼튼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세워두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 베이스 형태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부분에는 선박의 이름 레드포스를 스티커로서 깔끔하게 연출하고 있는 형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형미도 상당히 잘 나온 편이고요. 스티커가 개인적으로는 깔끔하게 붙여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아쉽긴 합니다만 제형도만큼은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 제품에는 앞서서 소개 때도 언급을 했지만 캐릭터 피규어가 4명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빨간머리 해적단의 대표적인 인물들 캐릭터 피규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자면 실제 배 프라모델 사이즈에 맞춰서 나온 피규어다 보니까 크기는 상당히 작습니다. 실제 제 엄지손톱만한 사이즈로 상당히 작게 나와 있는 일단 샹크스 칼을 들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샹크스가 들어가 있고 다음이 부선장 이름이 벤 베크맨 포즈가 살짝 미묘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쪽에 총 숨겨놓은 이렇게 팔을 살짝 들고 있는 특유의 포즈 형태로 조형이 되어 있는 캐릭터 피규어 그리고 뒤에 총을 이제 메고 있는 이제 야속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코 부분이 막 이렇게 강조되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저격수로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선원 중에 한 명인데 얼굴 자주 보이는 럭키 루 아주 그 뚱뚱한 체구에 해당 인물까지 해서 총 4명의 피규어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피규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완전히 하나로 사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팔이나 무기 같은 일부 파츠가 별도 파츠로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소량의 조립이 필요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제품에는 별도의 베이스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베이스에다가 이제 캐릭터를 올려서 세워두라는 의미인데 바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핀이나 이러한 돌기가 전혀 없습니다. 베이스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워두실 경우에는 이 접착제를 사용해서 베이스와 접착을 하신 형태로 사용을 해주실 필요성이 있으며 조립 시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럭키 루는 괜찮았습니다만 이 나머지 캐릭터들 야솝의 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벤 베크맨의 별도로 파츠되어 있는 이 손 부분이라든지 제일 황당했던 건 역시 샹크스의 이 칼을 들고 있는 오른팔 이 부분이라든지 이 해당 파츠가 별도 파츠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고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고정만 되더라도 그냥 가져다 쓰겠는데 뭐 거의 고정이 안 되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또 순접을 좀 했습니다. 이 제품 구매하시는 분들도 끼워봤는데 고정이 되질 않는다
양 순접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 같습니다. 베이스와 함께 별도 파츠로 되어 있는 피규어 제품들도 접시대로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반다이에서 출시가 된 원피스의 레드포스 배 프라모델 제품 살펴봤습니다. 일단 퀄리티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디테일이나 조형미는 상당히 잘 나와 있는 편이고요. 스티커의 의존도가 높긴 하지만 전체적인 문양의 재현도라든지 구성 자체는 나쁘지 않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볼륨감이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이 원피스 팬으로서 장식한다는 의미로서는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나무로 만들어진 선박의 느낌은 어느 정도 잘 살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티커의 경우에는 깔끔하게 붙여야 좀 제대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결코 편한 제품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스티커만 사용해서도 이 정도의 퀄리티를 낼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초심자에게는 그리 나쁘지는 않은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역시나 이 시리즈가 그러하듯 스티커 붙이는 게 그리 편하지는 않다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올릭 구독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